이번 시간에는 썸네일에서 보신 것과 같은 추상적인 다각형 패턴을 불규칙한 라인을 생성하여 간단하게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트보드 사이즈와 동일한 사각형을 생성해 줍니다. 단축키 M을 눌러서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1920x108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화면 상단에 정렬 버튼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숫자 2번을 눌러서 잠시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조금만 축소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면 색상은 슬러시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길다란 선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트보드보다 크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여러 개를 복사해 줄 건데요. 자, 만들어진 선을 선택해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할 때 Shift까지 눌러서 수평으로 이동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Ctrl D를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 복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난 뒤에 지금 만들어진 선을 모두 선택해서 단축키 R 누르시고 화면을 드래그 할 때 Alt와 Shift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trl A를 눌러서 화면 상단에 오브젝트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 위치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옵션을 몇 가지를 먼저 지정하고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패턴의 옵션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랜덤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앵글의 수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의 수치를 바꿔주게 되면요, 랜덤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올려볼게요. 이렇게 랜덤으로 각도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셔도 계속 바뀌게 돼요, 형태가.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형태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자,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선의 간격을 넓게 작업을 했는데요, 선의 간격을 만약에 좁게 작업을 하신다면은 지금 보여지는 다각형의 형태가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개수가요. 자, 요 정도로 작업을 하시고 일단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누르고 나오시면은 추가로 작업하셔야 될 게, 지금 만들어진 선을 이용해서 뒤에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 놨던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을 디바이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잠궈놨던 걸 다시 풀어줄게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을 눌러서 잠금을 해제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에 패스파인더 패널로 이동해서 디바이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잘렸습니다, 모두.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선이 일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트보드를 벗어난 선들이요. 자, 선택을 풀어보면요, 그 선들은 모두 투명한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들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선들을 모두 지워줄 거예요. 왼쪽에 매직봉 툴 있죠? 자, 매직봉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투명한 선이 잡힙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이 선을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그러면 다시 컨트롤 숫자 0번을 눌러서 화면을 크게 확대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면의 그라디언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줄게요. 선택을 하시고요, 단축키 점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면의 그라디언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컬러는 좀 어두운 색상으로 할게요. 자, 좌측에 있는 컬러는 자, K를 한 9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 오른쪽 상단에 쬐끄만 버튼 있죠? 자, 이 버튼 눌러서 RGB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컬러 있죠? 자, 우측에 있는 컬러는 그냥 요 100%인 상태에서 바로 RGB로 바꿔줍니다. 자, 요렇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선에다가 메탈 그라디언트를 넣을 거예요. 자, 금색과 은색이 있는데요, 저는 은색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은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상, 우리가 지정할 색상이 면이 아니라 선이죠. 선을 위로 올라오게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와치 패널로 이동합니다. 자, 스와치 패널에서 하단에 요 라이브러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로 이동해주세요. 자, 그 다음 메탈로 가시면 됩니다. 메탈. 자, 그러면 지금 일러스트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탈 그라디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 번째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적용이 되었죠? 자, 그 다음 선의 두께를 조금만 키울게요. 지금 1포인트인데요, 3포인트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선택을 해제해 봅니다. 자, 그럼 기능이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불규칙적으로 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오브젝트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 위치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형태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아니라 패턴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앵글을 다양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계속 변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서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 OK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